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원딥이라고 합니다. 일상에 서로 다른 온도를 노래하는 밴드 원딥이라고 하고요. 네. 앞에 네, M분의 1 러블레스, 코디어치 다 너무 파이팅 있게 하시는데 저희는 좀 잔잔한 노래도 섞여 있고 그래서 네, 좀 센 리스트를 바꿨어요 아까.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저희 음원 사이트에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잔잔하게 분위기를 잠깐 바꿔서 그대 내 맘에라는 노래를 해볼게요. 지금 이 시간
팀의 모티브 같은 경우는 일상의 온도라는 게 누군가 사랑을 하면 좀 뜨거운 마음이고 네. 이별을 하면 이제 차가운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런 서로의 온도에 대해서 네. 일상을 노래한다라는 모티브를 갖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곡인 Last Man Standing이라는 곡을 불러볼게요. 네. 이 노래는 9월을 발매 예정인 EP에 수록될 곡입니다. 네.
잊어버린 거울 안에 드러난 내 모습 책을 잃어버린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어 내 안에 갇혀버린 모래시계처럼 뿌옇게 낀 수증기 사이로 조각처럼 모여드는 나의 모습 한 줌재가 되어버린 나의 모습처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절니라는 노래고요. 여행에 관한 노래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그 직업이 다들 언간
선이라는 노래고요. 네. 다음 곡은 저희 이제 9월에 발매할 EP 타이틀곡이 될 네. 파라다이스라는 노래고요. 와, 네. 야, 천국에 관한 네. 천국에 있는 기분을 네, 노래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노래고요. 한번 해볼게요.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떠나간 네? 저희가 제주도로 공연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기타 치는 재균이가 창가 쪽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땅을 봤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설레임을 네, 노래로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EP에 실릴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멜로디가 조금 단순해서 저희랑 다섯 번만 딱 같이 따라 불러볼게요. 저희 코러스 또한은 네 민지 양이 도와줄 거예요. 해볼게요. 네. 제가 아침에 눈을 떠 바라본 하늘 아침에 눈을 떠 바라본 하늘
당신의 눈을 떠바라본 하늘 사실 아까 공연하기 전에 입구 저희 탁자 있는 데에다 저희 스티커 올려놨거든요. 네, 저희는 단가가 좀 싼 걸로 해서 금방 떼질 거예요. 네, 저희는 오늘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을 했는데 오늘 이 공연을 위해 네, 다 열심히 준비해 주신 코디어츠의 네, 고원영님 감사합니다. 모든 출연진들, 네, N분의 1 러블레스, 코디어츠 다 감사합니다. 저희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마팔 좋아해요. 네, 하트도 좋아하고요. 네, 앞으로 더 이런 공연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인 스트릿 나이트맨 하고 저희는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걸 진작 알았어. 별로 할 말은 없겠지. 멍청한 갈색 꽃 마냥 TV 맞춰다봤을 텐데. 이상한 인터뷰가 별빛 같은 너의 두 눈을 한참 비켜보고 있었어. 바람은 달콤했지. 보랏빛 모래성은 깊은 밤을 품고 은하수로 떠나가네. 섬에 섬에 섬에
연기만 날리며 노래라고 있었어. 하지만 쌓여있는 오래된 동화책처럼 정말 진부한 사랑 얘기. 아쉬워할 건 없어. 나 역시 같이 있었던 그곳의 향기가 너무 좋았어. 우리의 낮은 가고 지친 태엽 인형들만 차가운 거리를 걸어가. 감사합니다.